오늘 차량은 SM7입니다. SM7 이제 키로수는 21만. 연식은 06년식이고요. 일단은 고객님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힘이 좀 딸리는 것 같고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에어컨 키면 좀 답답하다 이런 걸 호소하셔서 일단 그 부분만이라면 유속증강 시스템하고 고스트 냉각수로 될 것 같아서 일단 흡기에 탄 D타입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배기 엔드 머플러에 탄 두 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첨가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자, 사장님은 그냥 편안하게 타보시면서 이 길 익숙하실 거예요. 저기 예, 빨간 불. 예. 유튜브 상으로 봤습니다. 저기 빨간 불이니까 엑셀 지금부터 한번 띄고 가보시고요. 속도 떨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미는 게 계속 좀 더 밀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예. 아시네요. 여기서 1차선으로 계속 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익숙하면 하도 많이 봐서 다 이게 많이 와본 길 같아요. 아 그래 그래. 영상에 계속 나오니까. 예. 일단은 요 정도 저희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아 차 좋아졌네 그 정도 느낄 수 있는 딱 그 코스거든요. 한 10분 내외 돕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타보시면 아 틀려졌으면 이제 기분 좋게 계산하고 가시는 거고 대부분은 뭐 타보시면 느끼시고 영상에서 뭐 계속 깨꼬리처럼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타면서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타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참 반복적인 말씀 계속 하시기에 좀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어쩔 때 노음기 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 맞죠. 근데 이제 고객님은 저를 첫 대면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목소리만 뵀다가 예, 제가 예.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멋지고 성운 줄 알았어요 저. 아 그래요? 예. 가끔 그게 좀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아니,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예. 엄청 신뢰가 예. 쌓이는 거예요. 목소리 좋은 게 아, 네.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목소리 듣고 얼굴이 되게 궁금했어요. 예. 잘생겼을 거다. 예. 이렇게. 언제 기회가 되면 네. 좀 깔끔하게 입고 공개할 때 되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아직까지는 네. 지금도 보기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아서요. 예. 소비자들은 예. 이게 목소리만 들어도 예. 아 그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목포에서 올라온 고객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올라오셨는데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지금 사장님 목소리를 1년 동안 들었다는 거야. 왜냐면 신랑이 맞아요. 집에 오면 TV로 유튜브 틀어놓고 내 채널을 보다 잔대. 그래서 강팬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다가 그냥 여름 휴가 가는 김에 올라와서 다 그냥 장착하고 전국 도신다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좀 많이 머리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 그럼요. 예. 네. 사장님 목소리만 들어서 연예인 뵙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하도 듣다 보니까. 아, 그겁니다. 예. 네. 이 목소리가 그 사람의 그 첫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목소리가 그렇죠. 많이 줍니다. 일단은 영업을 하고 첫 통화하고 상담할 때 그 전화선으로 넘어오는 목소리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거짓 없이 하려고 하는지 그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거는 그냥 전화선으로 타고 넘어오는 목소리라도 진정성은 거기서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도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도 말씀하세요 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야 뭐 어떻게 할 것도 다음 차선책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할 때까지도 안 되면 환불 요청하시면 해드리는 거고 어디까지 더 맞춰드릴까요? 가끔 얘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금했던 것들을 뭐 영상으로도 확인하고 싶고 뭐 이럴 수 있고 뭐 원리가 어떻게 되냐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장착해보시고 타보시고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그게 가장 정답이거든요. 네, 장착해보고 타봐야 돼요. 예, 예. 뭐 자기 차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럼요. 장착해서 그 변화를 금방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지금 사장님 차 상태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언덕 오를 때도 괜찮고 어때요?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렇죠, 그렇죠. 에어컨 네. 차량이 오래다 보니까 네, 네. 좀 힘이 좀 딸리고 특히 에어컨을 키면 네. 좀 힘이 더 딸려서 지금 켜보죠 뭐요? 그럴까요? 네. 냄새가 좀 날 겁니다. 아 괜찮아요. 이제 쭉 내려가셔서 네. 여기서 맨날 하는 60, 70km에서 엑셀 떼보시면
항속 주행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좀 그게 안 됐었어요. 이게 탄력이 죽어서. 지금 뺀 건가요? 뺐습니다. 지금 60에서 뗐는데 지금 65. 네. 한번 보세요. 이게 경사가 심한 데가 아니에요. 예, 예. 지금 70이고 계속 넘어갈 거예요. 예전부터 이런 데서 자꾸 70이건 70, 아, 지금 70, 71, 예, 예. 67, 계속 떨어지는 게 맞죠. 예,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올라갔고, 예. 여기 신호에서 이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예, 맞습니다. 예. 보셔서 아실 거야. 여기 아니, 이제 우리 맨 기점.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점입니다. 예예. 그것도 해보시고 왔는데 이미 이제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 이제 여기서 유턴해서 한번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좀 밟아보세요. 야 출력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빨리 예. 일단은 전에보다 틀려요. 지금 네. 에어컨도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켰잖아요. 네. 최대한 안에서 최대한 켰고 그리고 에어컨 켰을 때 힘 딸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턴하면 약간 평지지만 오르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대로 유튜브상 그대로 타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분은 영상 많이 봤다고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들어오기 전에 세 바퀴 타보면서 유튜브에 본 대로 다 해본 다음에 차 집어넣으실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느낄 거 아니에요. 아, 잘하셨다고. 어때요? 해보니까. 아, 좀 낮은 건 같아요. 여기 올 때까지. 그러다가 들어갈 때 되니까, 아, 사장님 말이 맞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더 정답인 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오시기 전까지 저희 영상을 보게 되면 내가 타면서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라는 걸 알고 오면, 장착하고 했을 때, 그걸 더 빨리 느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끔 말씀드리는 게, 한번 해보시라고. 내리막에서 엑셀 뛰면 진짜로 무조건 올라가는지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또 얼마 전에 GV80 고객도 내 영상을 보고 내리막에서 엑셀 뛰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고 해봤대. 그랬더니 조금씩 떨어지더래. 그래서 아 진짜구나 라고 알고 네. 울고 장착하고 와서 해봤더니 올라가. 그러니까 아 자기가 그거 해봤다는 거야. 네, 네. GV80이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차거든요. 새 차죠. 네. 근데 그 차도 하물며 떨어진 거 확인을 하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봤습니다. 예, 예, 예. 이런 걸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내 차 상태가 우리가 점검하라는 대로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타봐야 아 정말로 피니시부터 제품 뭐 조합 장착 내지는 유속 증강 시스템만 해도 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퍼센트 값이 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떨어지는 게 맞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는 정말 저렴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느낀 사람도 있고. 많이 했는데도 그냥 덜 느낀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 차이도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와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예.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타시면서 느끼는 것만 얘기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늘 이제 소비자한테 말씀하실 때. 네네. 이 이슈가 적응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금방 느끼는 부분과 점점점 좋아진다고 그렇죠. 말씀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도 아 이게 금방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여기 타면서 네 타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이게 ECU가 인식하는 그 시간 네네 그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차종 차량 그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틀리니까 저도 밟아보겠습니다. 네 밟아보세요. 아주 좋은데요. 에어컨 켰고 체인지도 켰고 성인 남성 두 명 탔고. 타시면 그냥 좋아질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여기서도 엑셀 뛰셔도 돼요. 예. 오르막에도 엑셀 뛰어도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뛰는 습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만큼 출력이 여기 됐으니까 가능하고. 전에 같았으면 저 여기 다 와서 떼가지고 이제 차가 알아서 쓰면 이제 브레이크 잡을 그런 그렇죠. 습관이었다면. 이제 약간 오르막에서도 탄력을 받았다면 엑셀 미리 뜨는 습관 가지세요. 왜? 힘이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틀렸었죠? 좀 이게 네.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네.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다음에 네. 이제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런 건 타시면서 네. 타보시고 어려운 부탁이지만 전화 한번 주시면 저희가 직업상 전화는 노치가 되니까 네. 그 솔직한 후기를 주셔야 저희가 또 올리야 소비자들은 아. 정말 타면서도 좋아지는 게 맞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부분만 부탁드려요. 스타 달리죠? 네. 원래 1단, 2단 바뀔 때 좀 뭐 볼록하다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부드러워요. 예. 보세요. 틀려져요. 이 정도면. 네네.
힘이 네. 먼저보다는 이게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약간 구멍이었었거든, 저희 그렇죠, 그렇죠. 좀 변화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변화가 그래. 왔어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타면서 느끼시게 되거든요. 네. 벌써 이게 속도가 와 닿는 게 벌써 달라요. 네. 밟을 때 차 네. 반응.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반응이 빠르죠. 즉각성이 빨라졌어요. 그렇죠. 응답성이 빨라져요. 응답성이 빨라졌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느끼죠. 네. 재밌어요. 이 운전에 재미가 있어야 네. 차도 사랑하게 되는데 재미가 맞아요. 없으면 차를 사랑 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게 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네. 이게 요즘 거기는 차를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네네. 아니, 타다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애정 드린 사람이 오래 타고 좋게 타는 거예요. 차를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기 70km 70이죠. 예. 조금씩. 다 외우셨네. 예. 진짜. 다 외우셨어요. 다. 아니 이게 단골 코스니까요. 네 맞아요. 70이. 이제는 없으니까. 저 앞에 유턴해서? 아니요. 계속 더 내려가야 돼요. 예. 아, 저희 예. 매장 한참 올라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갈 때는 느끼시느라고 잘 몰랐다가 아, 맞네요. 많이 온지 모르고 자꾸 가면서 슬라 그래. 아니요 더 내려가세요. 더 내려가세요. 깨웠어요. 예. 계속 가시면 돼요. 제가 가라는 데까지. 유튜브 찍는 게 거의 뭐 동일하게 되네요. 이게. 네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 똑같이 이게 서로 뭐 이게 맞춰서 하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소비자가 계속 바뀌는데도 처음에 한 100여 편 올릴 때까지 저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하겠습니다. 네. 계속 차량이 올라가고 하루에 한두 대 영상이 계속 올라오니까 야, 저 사람이 암만 인맥이 좋아도 어떻게 저걸 맨날 짜고 하냐. 엑셀 뛰세요? 뛰었습니다. 네, 벌써 뛰었어요. 예. 계속 밀고 가니까 속도 예. 안 떨어지고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만에인가 오신 분이 그냥 작업 다 했어. 그랬다가 다 끝나고 나서 효과를 보신 다음에 딱 가실 때 그러더라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사장님 영상에 LI 사겠구나 올렸던 사람이 전이다. 아 저는 그냥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그 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수천 대를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어찌됐든 효과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또 오고 또 소개하고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사장님도 사실은 지금 소개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으로 보다가 소개해서 뭐 했는지 얘기도 안 하고 하길래 유튜브에 라파 김태형 치고 보라 그래서 보다 보니 다른 것도 같이 보면서 다 봤는데 아 그래도 그분도 지인분도 이게 좋은 것 같더라 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맞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저희는 그렇게 멀리 보고 있습니다. 아주 네. 잘 되실 겁니다. 앞으로. 네. 열심히 해야죠. 고객님들 네.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야죠. 사장님 목소리도 신뢰가 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네, 네. 동영상 제작 만 봐도 네, 네.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네. 네. 처음 뵙지만 네,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것 자체가 기술력에서 네. 잡으시는 것 같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아, 있으셨어요. 네.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가 네. 고맙죠. 이렇게 아, 좋은 제품을 아, 만날 수 있다는 게 네. 저희가 고맙죠. 소비자 쪽에서.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예예. 예. 하여튼 뭐 좀 영상이 긴데 잘 타보시고 언제든지 뭐 불편한 게 있건 좋아하는 네. 게 있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전 24시간 전화 받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